꽤나 괜찮은 매물이 보류가 됐었는데 가격까지 좋아진 상태로 다시 매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꽤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여기는 뒤에 맹지까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큰 토지를, 넓은 부지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던 한경면 용수리의 농가주택이었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시겠지만 지금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뒤에 땅도 한 300평, 맹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입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 150평 대지가 있는 농가주택도 이번에 2억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지가 넓은 농가주택 생각하셨던 분들은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맹지도 이 주택을 매입하시는 순간 맹지가 아닌 게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또 토지까지 매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한동안 가격 때문에 보류가 됐었던 매물인데 이번에 다시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매물이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꼭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전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그런 농가주택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약간 수리가 된 예쁜 농가주택이거든요. 바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저렴한 농가주택 생각하셨던 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가 되겠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면적은 456제곱미터, 138평이 되겠고요.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나오는 곳이고요. 건축면적은 51.66제곱미터, 15.5평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 한 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대장에는 없지만 현황상으로는 두 대 정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신 상태고 관리비가 따로 없고요. 건축물의 최초 건축 연도는 199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개별주택 가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출입문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블럭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 걸어서 6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해안도로는 차로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 초등학교, 한경면사무소, 하나로마트 이런 것들이 다 차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송소장이 좋아하는 판포포구 차로 7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본 농가주택의 자세한 외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모습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가서 바깥이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런 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컨테이너는 저희 땅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이건 안 보셔도 되는 물건이에요.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보면은 용수리 작은 마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농가주택들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외벽 담장은 이렇게 돌담, 그리고 돌담 위에 데크 이런 걸로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제주도 느낌이 나죠. 이렇게 잘 꾸며 놓으신 모습이고, 삥 둘러서 이렇게 돌담 그리고 나무 데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모습은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됐고, 자, 보시면은 여기는 오수관도 되어 있고요, 상수도 되어 있고 전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건축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토지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 주차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도 되어 있고요, 깊어서 두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볼게요.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정원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정원이에요. 예, 그래서 관리 조금만 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원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텃밭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잔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포장을 하셔가지고 야외 테이블 갖다 놓으시고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입이 얼어서 발음이 좀 어눌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컨테이너로 지어진, 조립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 등기가 된 건 아니에요. 미등기 건축물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한 채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도 가면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뒤로 가면, 아, 여기는 수도가랑 데크를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농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데크에서도 뭐, 예, 차도 마시고 날 좋을 때는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부 모습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 2층 먼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은 요 미등기 건축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2층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2층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보시면은 여기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2층에 오시면은 굉장히 뻥 뚫린 조명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루프탑을 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빨래도 널으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루프탑 공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내부 모습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내려가 볼게요. 그래도 군데군데 손을 잘 보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 보면 일단 요 건물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원룸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모기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예, 간단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원룸 형태로 되어 있고, 침대, 소파감 침대 되어 있고, TV 되어 있고, 커튼 쳐져 있고,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옷걸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약간의 주방시설도 예, 되어 있고, 싱크대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온수기도 저렇게 설치를 해 놓으셔서 온수도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긴 하지만 여기를 뭐 세를 주셔도 되고, 관리인이 관리를 하시면서 저쪽을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농어촌 민박 허가 받으시려면 아마 이거는 양성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은 지금 난방을 전기 판넬로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 미등기 건물이 하나 있다는 거. 그냥 세컨하우스로 쓰실 거면 그냥 쓰시면 되고, 농어촌 민박 같은 걸로 하시려면 이건 이제 양성화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확인했고요. 본관 건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닫고 예, 본 건물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본 건물 앞쪽에는 데크를, 이렇게 나무 데크를 쫙 짜놓으셨어요. 널찍하게 짜놓으셔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옆 건물도 게스트하우스예요. 예,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어서 여기 그래도 손님이 좀, 수요도 있고 손님도 좀 오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방화문에 번호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일단 전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없지만 이렇게 신발로 오실 수 있게 선반이 되어 있고요.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이제 바로 거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거실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좁다 싶게도 느껴지는데, 뭐 요쪽으로 테레비 같은 거 놓으시고 뭐 요쪽에 의자 같은 거 놓으시면 그래도 거실의 기능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방의 모습. 빨래 건조대도 있고, 그리고 뭐 좌식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커튼도 달려 있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집게들은 전부 다 협의가 필요하긴 한데, 웬만한 건 다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 있고요. 그리고 돌면서 보여드리면 바로 옆쪽은 주방입니다. 자, 주방. 기역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매립형 가스레인지, 그리고 넓은 개수대, 앞에 창문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협의하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 원더워 준비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밥솥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인가 봐요. 이런 상 오랜만에 보네요. 바깥쪽으로 물부엌이 있습니다. 물부엌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부엌 보면 세탁기 놓으실 수 있게 세탁기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또 대장상 따로 외벽 건물에 화장실 2제곱미터짜리가 이건 대장상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는 외부고,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풀 샌드위치 판넬로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물부엌,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변기 보이시죠? 화장실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쓰셔도 되고 다르게 쓰셔도 되는 그런 용도의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물부엌 확인했죠?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주방 맞은편으로는 이제
욕실, 진짜 욕실로 사용하시는 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즈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샤워 커튼 뭐 치고 샤워하시면 되고 변기 그리고 세면대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욕실 확인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 방이거든요. 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방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침대 놓아져 있고 그리고 붙박이장 문 6칸짜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옷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붙박이장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본 주택의 자세한데 외부 모습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다. 본 주택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꼭 한번 더 일단 조용한 마을 안에 위치한 농가주택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뭐 제가 봐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토지가 넓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추가 건축도 가능하다는 점 그런 장점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네, 이 지금 금액이 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뭐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농가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